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최상위권의 이유 있는 선택 김용택입니다. 사회문화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문화는 이 정답률의 편차가 좀 큽니다. 아주 어려운 문제들도 있지만 아주 노멀한 문제들도 많죠. 아주 노멀한 문제 13문제는 여러분들 해설 보고 충분히 뭐 해설지 보거나 아니면 안 봐도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있었던 문제인 것 같고, 다만 여기 적혀 있는 7문항 있죠. 오답률 베스트 7, 이 7문항에 대해서만 해설을 자세히 해놓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6번부터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6번. 뭐 매번 나오는 문제 유형이긴 한데 이게 오답률이 63.1%가 나왔네요.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은 뭐 내용 다 읽어보셨죠? 그러면 1번 선택지 볼게요. 기억과 리을은 모두 갑의 성취지이다 해서 6번의 1번 선택지에서 리을 때문에 여러분들 틀렸을 거라고 봐요. 리을에 동그라미 리을에 배역이라고 나왔죠. 이게 과연 성취주의, 성취주의 앞서서 지위일까요?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여러분들 지위가 뭐죠? 지위, 지위의 사회학적 정의. 지위가 지위지 이런 식으로 제발 좀 하지 말라고 그랬죠. 사회학자들이 정의한 대로 가지고 있어요. 자, 지위는 집단이나 또는 사회 속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치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배역이라는 것은 영화 안에서의 등장인물과 관련된 거죠. 그러니까 영화라는 것 자체 영상물, 그 영화라는 것은 사회나 집단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영화 안에서 배역 자체는 예를 들어 극중 배역이 뭐 어떤 땡땡땡의 역할을 했다 뭐 이런 것을 갖다 지위라고 말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 치졸을 여러분들이 생각할 땐 좀 치졸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매번 평가원이나 수능에서는요 이렇게 역으로 아주 기본적인 상을 물어볼 때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낚여. 지위라는 거 사회학자들이 정의할 때 지위는 집단 속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배역의 전제가 되는 영화 그 자체는 집단이나 사회라고 볼 수 없고 그 안에는 지위가 있지 않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1번 선택지 여기서 날리시고 2번 니는 기억으로서의 역할 행동이다. 갑의 역할 행동이다. 그렇죠. 그 영화 배우 어떤 원주민의 역할을 위해서 직접 사냥한 고기만으로 식사를 했어요. 실제 행동이 있었어. 근데 그 역할을 위해서잖아. 그러니까 일종의 역할 행동인 거죠. 따라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번 말 자체가 틀렸죠. 역할에 대한 보상 제재는 말이 안 된다고 했죠. 역할 행동이 있어야 그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있어서 제재나 뭐 또는 칭찬 보상을 할 수 있다고 했죠. 역할에 대한 제재 보상은 무조건 틀렸다. 역할 행동에 대한 제재 보상으로 가야 된다. 4번 미음은 갑이 경험한 역할 갈등이다. 역할 갈등이 되려면 두 개의 그러니까 어쨌든 지위가 있고 그 지위에서 발생한 두 개의 역할이 충돌해야 되는데 그런 내용이 보이진 않습니다. 자, 5번 비읍 시옷은 모두 공식적 사회학기관이다. 시옷의 예술대학원이야 공식적 사회학기관이지만 영화 제작사가 사회화를 위해 설립된 기관은 아니지요. 따라서 비읍 틀렸습니다. 정답은 2번으로 가주셔야 될 것 같고 아마도 1번 때문에 1번하고 2번 중에 2번 틀렸나 보다 해가지고 1번으로 간 친구들이 많았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위는 집단 속에서 찾아오고 있는 위치라는 거 다시 한번 꼭 확인하도록 하시고요. 8번 가보겠습니다. 자, 사회의 집단 및 조직의 유형 A에서 F 그랬는데 내용 읽어보시면은 자 결합 의지에 따라서 A하고 B가 나뉜대요. 일단 그 다음에 접촉 방식에 따라서 예, C와 D로 나뉜다라고 했는데 그때 예, C와 D에서 마지막에 D는 D의 인간관계는 전인격적이다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D가 1차 집단임을 알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C는 그러면 2차 집단이어야 되네. 자,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했냐면 위에 첫 번째 조건에서 두 번째 줄 마지막에 모든 C는 B에 해당한다라고 했어요. 모든 C, 모든 2차 집단은 A하고 B 중에 B에 해당한대요. 여러분들 2차 집단이 되려면 2차 집단은요. 결합 의지에 따라서 공동사회 이익사회로 분류가 되잖아. 그러면 공동사회 이익사회 중에서 2차 집단은 다 이익사회에 해당돼야 되죠. 따라서 B가 이익사회임을 알 수 있고 A는 공동사회이다. 이렇게 A, B, C, D가 확정이 됩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E와 F에 대해서 E는 뭐 공식 조직이다. 사실 그 다음에 F는 비공식 조직이다 얘기하고 있는 거죠.
E와 F 공식 조직, F는 비공식 조직이다라고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1번. A에서는 형식적 수단적 인간관계가 일반적이다. 일반적으로요, 형식적 수단적인 인간관계가 일반적이다. 그러면은 2차 집단이에요. 그러니까 B쪽이 가야 되지. 얘와 얘야 상당 부분 겹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공동사회에서는 1차 집단의 성격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1번 틀렸고요. 자, 2번. C에서는 비공식 제재가 일반적이다. 1차 집단과 2차 집단 중에서 1차 집단 사이에서 분쟁이 생겼다. 그러면은 법이나 계약, 규칙 등의 공식적 규범이 적용되어서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1차 집단에서는 도덕이나 관습 등의 비공식적 규범이 적용되어서 해결이 되죠. 그죠? 따라서 2번 선택지도 틀렸습니다. C에서는 공식적 규범이 일반적이다 라고 해야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B에 해당하는 모든 사회의 집단은 E에도 해당한다. B에 해당되면은 E? 아니, 아니죠. E에 해당되면 B죠. 그죠? 예, 뒤바뀌었어. 자, 그 다음에 4번. 모든 자발적 결사체는 F에 해당한다. 예, 반대죠. 비공식 조직은 모든 비공식 조직이, 자발적 결사체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바뀌었습니다. F가 자발적 결사체에 포함된다 이래야 돼요. 자, 5번. A에서 F에 해당하는 집단은 모두 준거 집단이 될 수 있다. 아, 당연한 얘기지. 모든 사회의 집단은 다 선망하는 집단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5번은 답인 게 너무나 자명하고. 근데 이게 오답률이 8번 문제에 지금 오답률이요. 49.5%가 나왔어요. 이건 어떻게 보면 이건 분필이 떨어졌네요. 기본 공부가 좀 안 돼 있는 분들이 많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물론 사회 집단의 분류가 여러분들 전통적으로 매우 어려워하는 건 알겠어요. 하지만 이게 암기가 잘 안 돼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문제 하나에 정말 많은 걸 묻고 있잖아요. 근데 암기가 돼. 이거 공동사회 이익사의 구분 기준, 분류 기준 다 암기하라고 했잖아. 분류 기준이 암기가 되어 있다면 이거 충분히 풀 수 있었던 문제지요. 자, 8번 문제 정답 5번이고요. 이거 틀린 분들은 꼭 사회 집단과 조직의 분류 다시 한번 꼼꼼히 복습을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